오름 한가운데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뜻밖의 현장, 서달오름 학살터입니다. 추모비 앞에 나란히 놓인 누군가의 고무신들이 보는 사람을 숙연케 만드는데요.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어수선하던 1950년대,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입니다. 희생자 추모 장소로 오르는 세 사람의 발걸음도 무겁기만 한데요. 일단 기도를 하고. 네. 추모비 바로 뒤편 오름 한복판에는 학살이 일어난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4.3 사건도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던 1950년.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무고한 시민들이 집단 학살되어 암매장당한 비극을 선명히 간직한 곳이죠. 증거를 모두 불태워 6년이 지나서야 수습된 시신들. 수습된 132구의 시신이 한날 한 곳에서 죽었으니 그 후손들이 한 자손이라는 뜻에서 백조 일손 지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. 가는 길을 알리려고 벗어던진 고모신 주인들은 말이 없고 그 이름들만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. 비속이 너무 새고가 화나. 그죠. 반질반질반질. 반질반질하고 세상에. 대체 이들은 무슨 연유로 여기에 있게 된 걸까요? 봐, 이게 보면 협재리, 한림리. 우리는 관광지로 생각하는 지역이다. 솔직히 말하면 한림면에 가면 무슨 맛집이 있어. 어?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어. 거기가 다. 아, 다 그랬대. 19세, 20세. 19살. 이게 나이예요? 그리고 나이예요. 그리고 55세면 이게 당연히 거의 할아버지. 할아버지. 그때로서는 엄청난 할아버지. 60세. 다 18살, 18살. 너무 그러니까 다 죽인 거잖아, 사실은. 18, 19 이렇게 많아요. 대꾸할 말을 찾을 길 없는 심정을 추모 씨가 대신해 주는데요. 오름길, 트럭에 실려 가는 길, 살아 다시 못 오네. 살 붙이, 피 붙이, 뼈 붙이, 고향 마을은 돌아보면 볼수록 더 멀어지고 죽어서 멸치젓 담듯 담가져 살아 다시는 못 가네. 이정표되어 길 따라 흩어진 고무신들 전설처럼 사연, 죽은 사연을 전하네. 녹은 살, 식은 피, 흩어진 뼈 온전히 새 숨결로 살아 다시 만나네. 이런 게 녹은 살, 식은 피, 흩어진 뼈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은 그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환상이 아니잖아요. 진짜로 버려지고 정말 살이 녹고 피가 적지만 흩어진 뼈. 근데 아까 박 선생 얘기한 대로 녹은 살, 식은 피, 흩어진 뼈 여기에서 눈물과 회개로 이제 그렇죠. 새로운 숨결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. 부활의 이제 그 성경책에도 있듯이 부활의 새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.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온전히 새 숨결로 살아나자라고 하는 부활의 얘기까지 이제 시에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바다를 떠나 관광지를 돌고 사실 여기는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. 그러니까 제주를 제주의 아픔을 모르고 제주에 놀러 온다는 게. 그럼 이제 현장을 한번 가봐야죠. 그래도 그 웅덩이를 그래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. 그걸 어떻게 봐요? 자, 실제 이 바로 이 뒤 자리인 거예요? 실제? 예, 이 뒤. 그냥 그 자리 그대로.
기억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쉬이 잊히고 쉬이 덮여지기 쉬운 사건과 사람들. 이 깊게 패인 웅덩이가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제주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아 더욱 가슴이 점여옵니다. 잠시 바다를 찾은 세 사람. 무거워진 마음을 이곳에서 좀 달래보는데요.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흔들리는 한 조각 배 같은 인생길 앞에서 더욱 낮아진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.